자, 오토오트입니다. 오토오트. 오늘은 디자인 1번. 1번을 한번 열어볼까 해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꼭 써보고, 오늘은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오늘은 보여만 드리고, 다음에는 써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1번을 사야 되나, 3번을 사야 되나 고민이네요. 일단 이거는 팔린 제품인데, 구매하신 분이 확인을 해달래요. 확인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제가 점검을 해서 보내려고 뜯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찍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볼게요. 일단은 이게 얘네들은 품질력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그 보통 오토오토 브랜드는 저도 이제 아직 안 써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바디 자체만 보고 볼 때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프랑스 브랜드의 금속 만년필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게 매트 부분이라든지 라카, 그러니까 라카 칠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퀄리티는 확실히 뛰어나요. 뭔가 흠 자체를 잡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로쉐 문양이 특징이에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건 만년필이라기보다는 오토오트 제품은 귀금속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년필로는 좋아요. 만년필로 좋고, 바디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케이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봐. 오! 똑같네요. D3하고. 보면은 컨버터 하나 들어있고요. 그, 여기에 이제 융이랑, 융뭐 들어있겠죠, 뭐. 맞나? 설명서. 설명서하고 융 들어있네요. 닦는 융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닦으시면 돼요, 바디는.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얘네들 인터내셔널 보증서, 그리고 국내 보증서. 국내 보증서는 꼭 보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보통 보증서가 있다, 한글 보증서가 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평생 펜촉은 점검 교정이 무료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만년필 버리지 마세요. 가끔 보다가 고장나서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펜촉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AS 보내시면 됩니다. 모든 브랜드가 그래요. 대부분 한글 보증서. 일단 그리고 바디를 한번 보자고요. 이거 일단 치우고. 바디를 보면 예뻐요. 블랙, 이게 이름이 뭐였지? 블랙 스트라이프 로즈 골드. 로즈 골드 코팅이 돼 있는 건데 황동입니다. 확실히 바디 자체는 브라스고, 이게 돌려서 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그 뽑아 쓰는 캡 방식이에요. 슬립온 방식이라 약간 재밌네요, 이거. 일단 소리도 경쾌하고요. 바디 자체가 가볍네요. 바디는 가볍고 캡이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이게 황동이고 이것도 황동인데 아마 그립부는 황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립부는 황동이 아닙니다. 플라스틱이고 요링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카트리지 하나 들어있네요. 공 카트리지는 여기 있고 카트리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대형 카트리지, 국제 공용의 대형 카트리지도 호환이 된다는 얘기죠. 컨버터가 큰 만큼 그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바디에 라카는 뭐 흠잡을 데 없어요. 얘네들은 바디 자체는 뭐라고 할게 없어요. 펜촉도 똑같이 로즈골드 코팅입니다. 똑같네요. 로즈골드 코팅이고 EFF 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만년필을 제가 블랙 스트라이프하고 지금 실버 제품 두 가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선 두 가지로 아마 몇 달간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바디 자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로쉐 문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시면 금속 만년필들 중에는 손 꼽아요. 확실히 퀄리티 자체는, 바디 퀄리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웬만한 브랜드 만년필에 이 가격대에서 이런 퀄리티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는 이제 판매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린 건데, 이 가격대에 이런 퀄리티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점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써봐가지고. 근데 좋다고는 하는데, 써볼 예정이에요. 아직 못해요. 왜냐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저걸 좀 저도 알고 나서 좀 뜯어보고 배우고 한 다음에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 판매자잖아요. 판매자는 좀 사기가 좀 그래요, 만년필을. 함부로 사기가. 그 제가 산 만년필은 거의 괜찮은 만년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살 예정이에요. 꼭살 거예요. 근데 보시면
펜촉도 괜찮고요. EFF만 나온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M촉 이상부터 나왔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바디 자체의 무게감도 상당히 있는 편인데 바디가 아 그냥 재봐야지 뭐. 자 한번 재보자고요. 주방에서 가져온 저걸로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한번 재볼까요? 아 뭐가 이렇게 떨어지냐. 자 주방에서 가져온 저걸로 바디 자체는 뭐 한 30g 나올려나? 어? 25g? 25, 26? 이게 주방에서 가져온 저울이라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나중에 저울도 꼭 바꿔야겠네요. 캔만 보자고요. 캔만 12g? 오? 생각보다 가볍네? 그럼 뭐야 이게 13g 나온다는 건가? 어 13g 나오네요 바디는. 자 그래서 바디 이게 더 무거워 보이는데? 13g 나오네요. 13g 정도 나오고 이게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단점 알고 계신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이게 어떤 게 단점이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격 대비 퀄리티, 가격이 비싸서 그게 단점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바디 퀄리티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건 귀금속 개념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경쾌하고 바디가 괜찮아요. 바디가 무거웠으면 조금 권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이거는 사용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로 써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그럼 뭐 무난해요 바디가. 감각적이고 뭔가 화려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원래 써왔던 고급 만년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요. 펜촉 로즈골드. 로즈골드 도금이 있다는 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상당히 경쾌합니다 바디 자체가. 꼭 남겨주세요 단점이 뭔지. 일단은 오늘 한번 D1 시리즈를 뜯어봤고요. D1이 디자인, 이 디자인 자체가 나오는 게 진짜 그냥 뭐 질리지 않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년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히 없어요 보니까. 뭐 바디가 흠잡을 데가 없네요. 일단 무게도 적당하고. 그래서 얘네 회사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한 번씩 또 뜯어보고 한 번씩 계속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